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 1번 문제 기본 툴을 활용한 예제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결과물을 작업을 해볼 텐데요. 우선 작업을 위해서 새로운 도큐멘트를 만들고요. 파일을 저장한 이후에 자, 뒤쪽에 있는 다각형과 별을 활용한 오브젝트를 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깃털 모양 오브젝트를 만든 후에 복사 변형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부엉이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완료를 하고요. 최종적인 저장과 답안 전송을 하면 1번 문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작업을 위해서 새로운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작업 환경은요. 오른쪽 상단에 Essentials Classic을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저와 같은 화면으로 작업을 진행하실 분들은 Essentials Classic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Essentials를 클릭해도 됩니다. 다만 화면을 보시면은요, 자, 도구와 패널의 구성이 약간 달라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옵션을 클릭해서 나오지 않은 도구들은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클래식, 에센셜스 클래식을 지정하게 되면 낮은 버전을 사용했었던 분들은 익숙한 인터페이스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패널 구성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스에서 바로바로 빠른 명령 실행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파일 메뉴의 뉴를 클릭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N이 되겠습니다. 자, 뉴 도큐멘트, 새 도큐멘트를 여는 대화 상자가 열렸습니다. 자, 저와 같은 대화 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환경 설정에서 바꿔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잠깐 보겠습니다. 자, 교재에도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에딧 메뉴의 프리퍼런스, 환경 설정의 제너럴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제너럴 부분에 1번 환경 설정에 Use Legacy New File Interface에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기존 버전에서 구 버전에서 사용했듯이 새 도큐멘트 창이 동일하게 열리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자, 체크 표시를 풀고 OK를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에서 New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설치하고 나서 보여지는 이 대화 상자가 열릴 겁니다. New Document 열려 있고요. 자, 여기에서 크기 세팅되어 있는 값을 조정을 하셔도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GTQ 일러스트레이터에는 1, 2, 3번에 따라서 도큐멘트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단위 밀리미터로 지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위스와 하이트 지정하시면 되겠고 CMYK 칼라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다시 바꿔서 설정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K 누르셔서 Preference General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옵션에 Use Legacy File U Interface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편한 방법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 먼저 할 일은요. 단위를 밀리미터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위스는요. 100입니다. 하이트는 80입니다. 자, 탭키를 눌러서 입력란을 바꿔주셔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클릭하셔서요. 컬러 모드는 반드시 CMYK로 설정을 하고 도큐멘트를 열도록 합니다. 자, 새 도큐멘트가 열렸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눈금자가 미리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컨트롤 R을 눌러서 쇼 룰러스 컨트롤 R 눌러서 쇼 룰러스를 클릭합니다. 도큐멘트의 왼쪽 상단이 00 원점이 되겠습니다. 자, 결과 화면을 보시고요. 안내선을 눈금자로부터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즉 가이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가이드는 작업할 때 필요한
편집을 위한 안내선이 되겠습니다. 네, 완료된 후에는 안내선 가리기를 하고 저장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하는 지체 얼마든지 끌어다 놓을 수가 있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선택되지 않았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은요. 자, 여기에서 하이드 가이드에서 가이드 안내선 감추기도 가능할 거고요. 다시 쇼 가이드에서 안내선 보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안내선에 락이 걸려있나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락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안내선 잠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 명령인 unlock 가이드가 활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안내선을 수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실 땐 안내선의 락을 풀고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외에는요.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선택이 안 되어 있을 때 락 가이드 해서 락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 안내선으로 인해서 정렬이라든가 패스파인더 명령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제시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레이아웃 구성과 동일하게 안내선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서는 인쇄된 컬러 시험지에 여러분이 미리 준비해 간 자를 이용해서 캡처된 결과 화면에 이렇게 안내선을 그어 보세요. 그리고 그 안내선을 기준으로 해서 화면에서 그대로 작업을 하시면 정확한 레이아웃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장을 해 줍니다. 자, 컨트롤 S를 눌러 줍니다. 처음에 저장할 때는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겠죠? 여러분 기본 경로는요 내 PC 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왜냐 답안 전송 프로그램이 인식하는 기본 경로입니다. 다른 곳에 저장을 했을 때는 답안 전송이 안 됩니다. 따라서 답안이 누락돼서 불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기본 경로에 연습하실 때도 기본 경로에 저장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내 PC 문서에 GTQ 폴더를 만드십시오. 새 폴더를 클릭해서 만드시고요. 여기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여러분 이제 접수하시고 나면 수험 번호 받으실 거예요. 자, 해당 수험 번호 적으시면 되겠고요. 자, 수험 번호에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고요. 자, 뒤에는 문제 번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니까 저는 1이라고 썼습니다. 자, 파일 이름 작성을 해주시고요. 파일 형식 보시면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AI죠. 네, 따라서 여기 뒤에 .ai는 자동으로 붙습니다. 굳이 여러분 입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간혹 이중으로 입력이 돼서 나중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화면처럼 저장 옵션이 뜹니다. 자, 여러분 저장 옵션 보시면은요. 자, 이것은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에 따라서 이 버전은 달리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CC 이후 버전으로 이제 저장하실 때 이 버전 설치된 버전과 맞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감안하셔서 확인하시고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장 접수하실 때도 해당 시험장에 일러스트레이터 버전 확인하고 접수하셔야 됩니다. 자, 버전뿐만 아니라 영문인지 한글 버전인지도 같이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공식은 영문 버전이지만 시험장에 따라서 한글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자, 버전에 대한 얘기했고요. 자, 이제 저장을 하고 나서 작업에 들어갈 텐데요. 자, 지금부터 잊지 말아야 될 건 컨트롤 S를 수시로 눌러주는 겁니다. 자, 저장을 하지 않았을 때 다운이 됐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을 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연습을 하실 때 컨트롤 S를 수시로 눌러주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십시오. 자, 저장해야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키보드에 벌써 컨트롤 S를 누르고 있는 손이 보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다각형과 별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완성 화면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각형, 육각형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별도 배치를 했는데 어때요? 모서리 부분이 뾰족하지 않고 둥그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이시겠지만 원형을 사용해서 지금 효과를 줬습니다. 그리고 선의 속성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고 둥근 사각형 적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초승달 모양과 별 오브젝트는 여기 스타툴 별 도구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도요 엘립스툴 사용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요 형태 보이십니까? 이 깃털 형태는 여러분 어때요? 하나를 그린 후에 복사해서 크기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배치하는 방법을 사용했겠죠. 네. 자, 이 모양은요 펜툴을 사용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D이지만 어때요? 앞뒤의 깊이감이 느껴지는 것은 이 끝 모양이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도 같이 익혀볼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부엉이 모양의 오브젝트를 보시면은요. 자, 좌우 대칭형이죠. 1번 문제는 오브젝트에 반드시 좌우 대칭에 대한 변형을 수행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물론 크기, 회전, 뒤집기도 나오겠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때요? 디바이드를 사용해서 오브젝트를 분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요, 윤곽선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때요? 하나로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윤곽선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자, 안내선 표시를 할 거고요. 네. 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곤 툴을 선택을 합니다. 자, 폴리곤 툴은요, 이렇게 도형 툴과 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눌렀을 때 마지막에 막대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은 이렇게 꺼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동선을 줄일 수가 있겠죠. 네. 자, 폴리곤 툴을 선택합니다. 정다각형 툴을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네. 자,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십자 포인터를 맞추고요. 클릭하겠습니다. 자, 레디우스는 크기 범위가 되는 거예요. 오브젝트의 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사이드 면은요. 몇각형을 만들겠느냐? 자, 여기 보시면 최하가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사각형은 여러분 렉탱글 툴 있기 때문에 뭐 만들 필요는 없지요. 네,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구각형 이렇게 해서 다각형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6을 설정하시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보시면은요 다각형의 클릭 지점이 자 클릭 지점이 다각형의 센터 포인트 중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컬러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패널을 열어 보십시오. 자, 컬러 패널의 컬러 탭, 제목 탭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은요, 자, 패널이 이렇게 3단으로 변신을 합니다. 네. 자, 당장 쓰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접어 놓으셨다가, 자, 더블 클릭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옵션대로 펼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컬러 모드는 CMYK이기 때문에 CMYK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시험장에 갔더니 이 부분이 CMYK가 아니에요. 당황하는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컬러 패널 오른쪽 상단에 옵션을 봅니다. 네, 가려져 있는 옵션. 자, 이 줄 세 개짜리 햄버거 메뉴 보이시죠? 네, 여기에서 CMYK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간혹 RGB. 또는 그레이스케일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종종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반드시 이 옵션에서 CMYK로 색상 체계를 전환을 해. 네. CMYK인지 확인하시고요. 제시된 컬러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스왑 버튼 누르셔서요. 휠 컬러는 넌 색상이 없고요. 스트로크 컬러만 주어주도록 하겠습니다. CMYK 수치 입력해서 색상을 지정합니다. 자,
CMYK 각각 70, 80, 10, 10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스트로크는요, 색깔을 지정하고 나서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스트로크의 웨이트는 그 포인트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 패널은요, 오른쪽, 여러분 오른쪽에 프로퍼티스에서 바로 이 스트로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두께를 빠르게 지정하실 땐 옆에 세팅되어 있는 값을 설정하시거나 입력하거나 위아래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컨트롤 패널을 보시면 여기에도 스트로크가 있습니다. 네, 편한 곳에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스트로크 패널 여기도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렇게 꺼내놓고 여러분이 작업하는 패턴에 따라서 편의성에 따라서 이거는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그룹핑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요. 아시겠어요? 네. 자, 이렇게 떼어내기도 가능하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탭 구조로 서로 겹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탭 형식으로 이렇게 번갈아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육각형을 그렸습니다. 정육각형을 그린 겁니다. 네, 클릭 지점이 육각형은 센터 포인트, 중심점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정렬도 하면서 같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서리 부분을 둥그렇게 할 텐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요, 버전업 되면서 이 오브젝트 모서리 안쪽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오브젝트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원에 마우스를 오버하게 되면 이렇게 모서리 코너 레디우스를 이렇게 둥글게 하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펙트에 라운드 코너스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있다면 이렇게 지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는 이 원형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패널에서요, 이렇게 세부 설정을 조정할 수 있는 또 패널이 열리기도 합니다. 네, 응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버전 무관하게 이제 접근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펙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이펙트는 눌러보시면은요,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와 포토샵 이펙트가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여러분 써왔던 여기 필터들 확인되시죠? 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를 사용을 할 텐데요. 자, 이 중에서 스타일라이즈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펙트에서 잘 출제가 되는 게 이제 드랍 섀도우 여러분 보셨죠? 네, 드랍 섀도우. 간혹 그로우 효과도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네, 라운드 코너스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 대화 상자에 3mm를 입력합니다. 자, 프리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서 확인을 미리 한 후에 적절한 수치인가 확인하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펙트에 클릭해서 들어갔지만, 자, 프로퍼티스 보시면은요, 여기에 추가된 라운드 코너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자, 프로퍼티스에 FX를 누르게 되면 이펙트를 눌렀을 때와 동일한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와 포토샵 이펙트가 표시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바로 스타일라이즈의 라운드 코너스를 클릭해서 적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이펙트는요, 네, 편집할 때 이렇게 다시 눌러서 클릭하실 수가 있고요. 휴지통 클릭하시면 또 삭제도 되겠습니다. 자, 저는 언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펙트를 적용했을 때 자, 컨트롤 Y를 해서 윤곽선 보기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Y는 뷰 메뉴를 클릭했을 때 컨트롤 Y 해서 아웃라인과 GPU 프리뷰가 전환이 되는 단축키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키니까요, 여러분 외워두셨다가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모서리가 분명히 둥글게 돼 있어서 윤곽선 보기를 했을 때도 모서리가 둥그렇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윤곽선 보기를 하게 되면 원래 속성은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다시 컨트롤 Y를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Y에서 선택했을 때도 모서리 각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수정이 필요할 땐 이 라운드 코너스를 클릭해서 대화상자 띄워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수정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요, 자,
선의 속성으로 지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색상 지시가 선의 속성이 1번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면의 속성으로 색상 조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자 오브젝트에 패스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아웃라인 스트로크 있습니다. 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클릭하게 되면 선의 두께만큼 면으로 확장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Y 해보죠. 자 이렇게 모서리 둥근 부분도 확장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펙트 사용하고 익스팬드 어피어런스라고 해서 속성을 모양 속성으로 이렇게 변환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 방법을 썼던 거와 비슷하죠? 네. 자, 저장하면서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타툴을 사용해서 별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도 여러분 드래그 하는 동안 포인트를 키보드의 방향키 활용해서 추가하거나 뭐 감소시키거나 증감이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대화상자 띄워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터를 클릭합니다. 자, 대화상자에 보시면 스타, 별이 나옵니다. 레디우스 1과 2가 나오는데요. 레디우스 1은 중심에서부터 가장 바깥쪽까지 튀어나온 점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고요. 레디우스 2는요. 안쪽의 점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2대 1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 거리가 가깝고 뭐냐에 따라서 좀 뾰족하고 예민한 별이 되기도 하고 뭉뚝한 별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설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선 레디우스 1의 20 레디우스 2는 12mm를 지정을 하고요. 포인트는요. 별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선 자, 7을 지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별이 그려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도 스왑 버튼 누르셔서요. 휠 컬러는 None 지정하시고 없음입니다. 스트로크 컬러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CMY 각각 30, 40, 10을 입력을 해줍니다. 자, 스트로크의 두께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 패널에서 5포인트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별도 육각형과 육각형에서 했던 것처럼 모서리를 둥글게 지정을 할 겁니다. 네, 자, 보시면 이펙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초반에는 위쪽에 apply라고 되어 있는 이 명령어가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펙트를 적용한 후에는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최근에 지정한 이펙트, 즉 라운드 코너스가 apply, 바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라운드 코너스 점점점은요. 수치를 달리해서 적용을 할 때 이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동일 속성의 이펙트가 반복이 될 때는 apply, 라운드, 코너스 클릭하시면 되겠죠. 네, 물론 수정하는 방법 아시죠 여러분? 프로퍼티스에 라운드 코너스 클릭해서 라운드 코너스 대화 상자에 레디우스 값을 또 조정을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띄워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복적으로 대풀이 되는 이펙트는 마우스 동선 끌고 아래쪽으로 내려갈 필요 없이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해서 네. 자, 중앙을 맞춰줄게요. 자, 두 개의 오브젝트 컨트롤 A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작은 정원을 그려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lt를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사각형, 둥근 사각형, 원, Alt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클릭된 지점 있죠? Alt 누른 지점, 이 지점이 원의 중심이 될 거고요. 대화 상자가 떠서 숫자를 정확하게 입력해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필 컬러 부분에 색상이 들어가 있죠? 네, CMI 40, 10 지정하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도형 작업하시다가 여러분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이렇게 이동도 가능합니다. 선택 도구로 바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또는 영문 입력 모드일 때 알파벳 A, V 자 이렇게 해서 셀렉션, 다이렉트 셀렉션, 선택 도구 직접 선택 도구 전환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다른 도구 사용하시다가 컨트롤 누른 채 계속 있으면요. 이렇게 선택 도구입니다. 바로 전에 선택했던 선택 도구로 전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별의 포인트가 있는 지점에 자, 오늘 자, 이렇게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무브를 사용해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무브는요. 오브젝트에 트랜스폼을 클릭하면 무브가 나옵니다. 자, 오브젝트 트랜스폼에 무브를 지정하셔도 되겠고요. 무브를 빠르게 띄우는 방법은요. 자, 이 선택 도구 있죠? 도구 패널에 선택 도구 툴 패널에 선택. 자, 셀렉션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구에 무브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숨어 있었어요. 네. 자, 무브는 이동하는 거죠. 가로 호리젠탈, 세로 버티컬로 이동을 해줍니다. 여기 프리뷰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미리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호리젠탈은 마이너스 4.5를 입력할 거고요. 버티컬은 20.5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프리뷰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이동된 거리 미리 보기가 가능한 거 확인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카피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배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처음에 오브젝트를 어떻게 배치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동 거리에 따른 복제된 오브젝트의 위치가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자, 무브를 사용해서 왼쪽 아래로 이동하는 걸 한번 해보셨는데요. 처음에 배치된 이 오브젝트의 위치에 따라서 약간 정확성이 교재 내용처럼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동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더블 클릭해도 무브는 똑같이 대화 상자를 띄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명 칼라를 설정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이제 왼쪽에 배치된 두 개의 원을 선택하겠습니다. 선택 도구를 지정하시고요. Shift를 누른 채 클릭하시면 한꺼번에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요. 대칭적으로 오른쪽에도 복제가 되게끔 해줄게요. 자, 대칭적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리플렉트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반사대칭, 좌우, 상하, 대칭적인 배치를 할 때는 이 방법을 쓰겠습니다. 네, 자, 리플렉트 툴을 선택해서 더블 클릭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보시면 어때요? 뒤집히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위치를 축으로 해서 뒤집혀지지 않습니다. 항상 선택된 오브젝트의 중심의 위치에 변형축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하는 변형축을 지정을 하실 때는요. 자, 이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 Alt를 누르고요. 자, 세로 안내선에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클릭한 지점이 변형의 축이 되는 거죠.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뒤집힌다는 거죠. 뒤집히는데 어떻게 뒤집힐 것인가? 허리젠탈로 뒤집힐 것인가? 버티컬로 뒤집힐 것인가? 좌우 대칭형으로 지정할 때는 버티컬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뷰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자, 여기에 카피를 눌러서 복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조금 익숙해지시면요. 대화 상자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이요. 자, 클릭합니다. Alt 누르지 않았습니다. 자, 클릭했더니 이 지점이 변형의 축이 됐어요. 자, 이렇게 뒤집듯이 드래그를 합니다. 이때 어때요?
대칭적으로 뒤집혀서 반듯하게 복사가 돼야 돼요. 자, 복사할 때는 Alt키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진행 방향으로 반듯해라 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Shift를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고, 얘가 지금 연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네요. 네. 자, Alt 누르고요. Shift도 동시에 누른 다음에 이렇게 뒤집듯이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시면 Alt를 눌러서 변형의 축을 클릭하십시오. 자, Alt 누르고 십자 포인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 있죠. 네, 그러면 대화 상자가 열린다는 거거든요. 네, 대화 상자를 열어놓고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버티컬 카피 설정하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전체 선택을 합니다. Ctrl A. 네, Select All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중앙에 있는 별 오브젝트를 제외한 나머지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선택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선택적 해제도 가능합니다. 자, 선택적 해제. 여러 개 선택되어 있는 것 중에 그 중에 일부만 선택을 풀고자 할 때는 선택적 해제라는 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원하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패스파인더를 사용할 거예요. 자, 프로퍼티스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아래쪽에 패스파인더가 있습니다. 네 개만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을 보겠다 그러면 이 옵션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요. 패스파인더스의 첫 번째 디바이드가 있습니다. 클릭해 봅니다. 디바이드는 면을 분할해 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오브젝트의 윤곽선, 외곽선 자체가 어때요? 분할하는 칼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 도구로요. 자, 클릭하면요. 자, 그룹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더블 클릭해 봅니다. 자, 그룹을 해제하지 않고 더블 클릭해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렇게 중앙에 있는 별 모양 오브젝트는 흐릿하게 보이고요. 디바이드가 된 이 오브젝트는 선명하게 보이죠. 자, 그리고 제목 타이틀 바죠? 네. 제목 아래 보시면은요. 이렇게 레이어 1 하고 그룹해서 이런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레이어 1에서 지금 작업이 이루어져 있고요. 자, 디바이드를 하게 되면 패스파인더 사용해서 디바이드 하게 되면 그룹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룹 편집 모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아이솔레이션 모드 해서 격리 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들어와서요.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Shift를 누르면서 바깥쪽 튀어나온 오브젝트 부분을 선택하고요. 자,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됐겠죠? 네. 자,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룹을 해제하지 않고도 오브젝트를 일일이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그룹은 언그룹을 해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빠져나가는 거는요. 자, 왼쪽 위에 화살표 클릭해서 한 단계 앞 레벨로, 그러니까 노멀 모드, 정상 모드로 나가시면 되겠고요. 아니면요. 도큐멘트에 아무 곳이나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또는요. 키보드에 ESC를 눌러도 되겠습니다. 자, 중앙의 별은요. 저희가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해주셔야죠. 네. 자, 저장을 합니다. 자, 이제 상단에 라인 세그먼트를 이용해서요. 수직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세그먼트는요. 열린 선, 선분을 그려주는 겁니다. 네. 자, 수직선, 수평선 45도 사선을 그릴 때는 Shift를 기억하십시오. 네. 반듯하게. 또는 일정한 각을 유지한다 할 때는 Shift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hift를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해주겠습니다. 자, 키보드와 마우스를 동시에 사용하실 때는요. 자,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스트로크. 필 컬러는 None으로 하시고 스트로크 컬러만 지정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를 지정을 해줄 거예요. 네. 자,
3PT를 적용할 거고요. 자, 끝부분을 둥그렇게 끝단면을 표시할 겁니다. 이게 캡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린 패스의 끝점을 라운드 캡을 지정하게 되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색깔이 지금 이렇게 물려 있어서 잘 안 보이시는데, 아이고, 살짝 이동해서 보시면은요, 자, 이 앵커 포인트 고정점에서, 자, 이 두께가 3PT죠. 3포인트의 절반, 1.5포인트만큼 밖으로 튀어나와서 둥그렇게 처리를 해주는 걸 캡입니다. 그 중에 라운드 캡입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는 버트 캡이라고 해서 이 점에서 이렇게 뚝 끊어지는 딱딱한 상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그맣게 여러분이 둥근 사각형을 그린 것 같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자, 컨트롤과 Alt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이때 드래그하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Shift를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영상을 같이 찍으면서 작업을 진행해서 얘가 연산을 바로바로 못해주네요. 네. 네. 자, 이렇게 반듯하게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복사를 하고요. 간격을 맞춰서 이동할 때는 컨트롤 D. 자, 컨트롤 D는 무엇의 단축키죠, 여러분? 트랜스폼 어게인이죠. 자,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의 트랜스폼 어게인입니다. 변형을 반복해 줄 때 쓰는 명령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요. 자, 위치 지정해 주시고요. 자, 출력 형태에 참조하셔서요. 만약에 이 거리가 출력 형태랑 차이가 있다 그러면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 반듯하게 간격이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텐 얼라인이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얼라인 패널 활용해서 이렇게 정렬을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조정도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두 개, 세 개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뭐 굳이 이것까지는 작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디스트리뷰트 활용하는 것도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연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네요, 얘가. 네. 네. 자, 이제 선의 속성을 활용해서 선의 끝 모양, 라운드 캡 지정했고요. 두께도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작은 둥근 사각형을 그리실 때는 선의 속성을 활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선은요, 이제 면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중간에 오브젝트를 마저 그리도록 할게요. 자, 엘립스 툴을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해서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도요. Alt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 클릭 지점이 원의 중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네, 26을 입력해서 정원을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MY 166을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컬러는 없음입니다. 자, 원형 부분을 선택했지만 중앙을 다시 세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선택하셔서요. 이렇게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해 주시고요. 이제 Shift를 누르면서 작은 정원을 배치해서 초승달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Shift 눌러서 작은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Shift는 끝까지 누르시고 마우스에서 먼저 손을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저장을 해주시고요. 자,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색상 구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만 남겨지도록 두 개를 겹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과 알트. 자, 컨트롤은 선택, 알트는 드래그할 때 복제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된 오브젝트를 드래그하는 방향으로 복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원하는 형태가 되게끔 서로 겹치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컨트롤과 쉬프트를 동시에 눌러서 두 개의 작은 정원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패스파인더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입니다. 클릭하시면 겹쳐있는 앞쪽 오브젝트가 빠지면서 어때요? 나머지 형태를 남겨놓는 게 되겠죠? 네. 스트로크 컬러 넌 지정하시고요. 네. Y30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별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 그릴 때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은요, 이전에 그렸던 별의 포인트가 그대로 인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때 드래그 하는 동안에 키보드에 자, 아래쪽 방향키 눌러주시면은요, 별의 포인트를 줄일 수가 있고, 위쪽 방향키를 누르면 별의 포인트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최소는요, 3이 되겠습니다. 네. 자, 포인트 5개인 별을 그릴 거고요. 일반적인 별입니다. 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져 있는 별의 형태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별은 흰색 설정합니다. 자, 자주 사용하는 색상은 이렇게 미리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화이트 부분 CMYK 0000 설정된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별 모양을 그려서 이제 배치를 하셨고요. 자, 이제 깃털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고 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깃털 모형 오브젝트는요, 완성된 오브젝트 참조해서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이렇게 좌우 형태가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한쪽을 그린 다음에 어떻게 뒤집어서 대칭적으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열린 패스를 활용해서 작업하는 방법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을 선택하시고요. 네. 필 칼라는 넌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왼쪽 모양의 열린 패스를 그립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곡선 형태를 그릴 거고요. 자, 이때 여러분 드래그할 때 쉬프트 눌러주시면요. 핸들도 이렇게 수직이나 45도, 그 다음에 수평을 유지를 해줍니다. 네,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쉬프트 누르면서 곡선 부분 드래그 해주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선일 때도 여러분 쉬프트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어때요? 수직, 수평, 45도 사선 제어가 가능합니다. 물론 곡선 그리고 난 다음에 직선으로 연결할 때는 한쪽 핸들을 삭제한 후에 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자, 이 정도에서 이렇게 수평 유지해서 드래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아래쪽 오브젝트는요, 지금 락을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선택이 안 되게끔, 네, 여기도 락을 설정해야 되겠네요. 네. 자, 펜툴로 이렇게 그린 후에 언제든지 다이렉트 셀렉션, 직접 선택 도구 활용해서 이렇게 모양을 수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점을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핸들 수정하셔서 모양을 변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가운데 두 개의 점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두 개의 점을 정렬해주는 기능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에버리지 클릭하겠습니다. 자, 에버리지를 클릭해서 평균치를 설정하는 건데요. 미리 보기는 없습니다만, 자, 수직상의 점들의 위치를 중간 지점에 정렬을 할 거예요. 위쪽 점과 아래쪽 점의 중간 지점의 평균 위치에 배치해 주는 겁니다. 보스는 양 끝 중간에서 만나는 한 지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OK를 해봅니다. 그러면 자, 안내선 배치했을 때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 정렬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한 경우 열린 패스에서 이렇게 선의 정렬, 점의 정렬을 지정하실 때 에버리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 도구 활용하셔서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직접 선택 도구 또는 펜툴로 작업 중인 상태에서 선택할 때 보시면 일부 고정점만 선택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두 점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점은 선택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패스 전체를 지정하실 땐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패스 전체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버티컬 방향으로 버티컬 축으로 해서 복제하겠습니다. 네. 자, 이 지점에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Reflect 툴로요.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버티컬 카피 지정해서 이렇게 좌우 대칭형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네, 되셨나요? 네, 하단이 조금 수정이 돼야 되겠네요.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요. 자, 패스파인더는 윈도우에서 클릭해서 꺼내실 수도 있습니다.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해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명 칼라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펜툴을 사용해서 중간 지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만들어줄 열린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네. 자, 열린 패스를 그리도록 합니다. 이때 이렇게 두께감이 다른 패스를 그려줄 건데요. 자, 면으로 그려주는 방법도 있지만 스트로크에 지정되어 있는 속성 하나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주겠고요. 충분히 겹쳐지도록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누르시면 이렇게 다이렉트 셀렉션 사용해서 이렇게 편집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때 스트로크 패널을 클릭해 봅니다. 스트로크의 두께에 캡 코너 나와 있고요. 대시드 라인도 있는데요. 그 아래쪽에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곳을 눌러보면 다양한 프로파일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자, 끝 모양 지정하셔서요. with 프로파일 5라고 되어 있는 설정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께는 3포인트를 지정합니다. 자, 왜 아래쪽에서부터 드래그해서 그렸는지 아시겠죠? 이 모양을 보시고요. 시작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열린 패스를 연거푸 그릴 때는요. 자,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해 줍니다. 자, 그리고요. 나머지 형태도 그려서 보겠습니다. 자, 바깥쪽 부분이 좀 더 굵직하게 빠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하셔서 스트로크에서 클릭하시고요. 네. 똑같이 지정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자, 반대편에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펜툴로요. 네. 뾰족한 부분이 안쪽으로 배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안쪽에서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포인트를 설정을 해주고요. 자, 프로파일에서 해당 프로파일을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두께감이 있는 상태로 표현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네 개의 열린 패스를 선택을 합니다. 자, 드래그 하시고 Shift 눌러서 자, 깃털 형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Shift 누르고 클릭하시면 선택적 해제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두께만큼 면으로 확장하는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요. 다시 한꺼번에 선택을 하신 후에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하게 되면 앞쪽에 겹쳐져 있는 오브젝트가 이렇게 고스란히 빠집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완성이 되겠죠. 네, 자, 그룹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요. 오른쪽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제시된 칼라, 명 칼라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자, 이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이제
왼쪽 화면으로 배치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정원과 타원을 그려서 고리 형태를 만들 겁니다. 네. 알트와 쉬프트를 눌러서 중앙에서부터 정원을 그려줍니다. 제시된 색상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타원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조금 떨어뜨린 위치에서 그려줄 거고요. 타원 형태를 그려줍니다. 네. 색상 설정해 주시고요. 네, 두께는 2포인트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 주십시오. 네, 자, 그런 다음에 고리 형태를 만들도록 할게요. 반듯하게 이동할 때는 방향키 이용하시고 쉬프트 누르면 10배수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특정한 점을 선택해서 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둘러 하단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 고정점이죠. 네, 타원의 하단 고정점을 선택하시고요. 자, 아래로 반듯하게 드래그 할 때 쉬프트 눌러주시고 충분히 겹쳐지도록 배치를 하시고요. 얼라인에 샌드 투 백을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뒤쪽으로 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완료가 됐으면은요, 네. 이제 밸런스에 맞게 크기도 조정을 해주실 거고요. 네. 자, 깃털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다 선택을 하시고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회전각은 5도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네, 그리고 중앙 하단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고리가요, 예, 이렇게 통과해서 배치된 것처럼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네. 자, 선택 도구로, 셀렉션 툴로 위에 고리 형태를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설정을 합니다. 이건 그룹이 아닌데 어떻게 격리 모드로 들어가나요? 단일 오브젝트도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격리 모드 안에서 편집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때 선택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고요. 네. 편리한 기능입니다. 자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패스를 자를 겁니다. 무엇으로요? 잘라주는 전용 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언가 지우거나 잘라내는 툴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레이저 툴, 시저스 툴, 그 다음에 나이프가 있습니다. 자, 열린 패스로 잘라줄 때는 이 시저스 툴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예리한 가위입니다. 자, 고정점에 클릭합니다. 위쪽 고정점에 클릭, 아래쪽 고정점에 클릭합니다. 분명히 나눠져 있는데 이거 왜 안 되나요? 너무 정교하게 잘렸기 때문에 겹쳐져 있는 상태라 지금 여러분 티가 안 나는 거고요. 잘 보시면 이 선택된 고정점이 이렇게 달라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패스를 자른 후에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로 나가주세요. 네, 노말로 나와주시고요. 이때 이제 이 고리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 뭐 앞쪽에 있으면 얘를 뒤로 보내면 되겠고요. 자, 지금은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절 끈 부분을 선택해서요. 네,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니면 전체를 프론트 하시고요. 자, 이 부분만, 자, 잘려져 있는 이 부분만 어레인지에서 샌드 트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앞으로 가져오게 되면 원보다 앞으로 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선의 두께감을요, 면으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른 다음에 배치를 해주셔야 작업이 수월하겠습니다. 네, 자, 저장을 합니다. 자, 이제 복제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깃털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축소하고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도구로 다 선택을 하시고요. 자, 크기 조절할 때는 스케일 툴입니다. 스케일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축소하고자 하는 수치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유니폼은요, 종횡비를 유지한다고 하죠. 가로와 세로 비율을 유지하면서 크기를 조정을 해줍니다. 가로, 세로 비율을 다르게 조정할 때는 넌 유니폼의 허리젠탈과 버티칼을 달리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만들 거니까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로테이트 툴, 회전 툴을 선택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자, 여기서 20도를 설정하고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자, 오브젝트를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대칭적으로 복제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칭적으로 배치한다 그러면 리플렉트 툴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블 클릭합니다. 자, 물론 중앙에 축을 지정해서 여러분 Alt 누르고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뒤집혀져 있는 지점의 각도를 조정해가지고요. 완전히 좌우 대칭이 맞지 않은 상태로 약간 회전값이 있는 상태로 앵글을 조정해서 카피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카피가 된 오브젝트를 선택 도구로 이렇게 이동해서 배치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저장합니다. 오브젝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저장하면서 작업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리플렉트로 적용을 해서 자, 왼쪽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자, 복제가 되다 보니 자, 고리 부분에 어때요? 앞뒤 부분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죠? 네. 자, 선택 도구로요. 자, 왼쪽과 오른쪽 뒤로 갈 오브젝트를 쉬프트를 누른 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Send to Back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뒤쪽으로 배치가 되면서 어때요? 공간감이 느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여기도 조금만 더 올려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의 오브젝트는요. 색깔을 동일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클릭해 주시고요. 자, 동일한 색상을 이 아이드로퍼를 이용해서 도큐멘트상에 있는 색상을 흡수해서 동일한 색깔을 빠르게 적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ESC를 눌러서 자,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 진행하면서 저장하셨고요. 이제 부엉이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과 같은 부엉이 오브젝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굴의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을 선택합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11.5, 11mm를 입력해서 원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몸통 모양은요, 펜툴을 사용해서 그리시면 되겠죠. 네. 자,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툴을 이용해서 자, 곡선의 형태로 패스를 그려줍니다. 네. 자, 이때 전환을 할 때 여러분 이제 주의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드래그를 하게 되면 펜툴은요, 이렇게 핸들이 양방향으로 생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다시 한번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삭제한 후에 진행을 해주셔야 이 형태대로 패스를 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클릭해서 클릭.
처음에 클릭했던 점과 반드시 만나도록 클릭해서 네, 닫힌 패스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합쳐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요.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하나로 합쳐줍니다. 패스파인더 패널을 클릭하고요.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날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열린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컬러 넣어주시고요. 자, 펜툴을 사용해서 디바이드를 위한 열린 패스를 그리실 때는요. 충분히 바깥쪽에서 시작해서 충분히 그려줍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디바이드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충분히 밖으로 나가서 겹쳐지도록 이렇게 열린 패스를 그려줍니다. 자, 열린 패스를 그리되 이때 명 컬러, 스트로크만 주시고요. 필 컬러는 none을 주셔야 됩니다. 스트로크와 필 컬러가 같이 적용이 되어 있으면 디바이드를 했을 때 불필요한 오브젝트가 같이 생성이 돼서 그만큼 정리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로 디바이드 역할을 해주는 선은 충분히 그리되 스트로크 컬러만 주신 후에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디바이드 클릭합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하시고요. 색상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그룹을 하지 않아도 부분 선택이 가능한 상태. 이 상태를 바로 우리는 격리 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서 색상을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엘립스 툴로 눈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5.8을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요. 이제 크기가 다른 세 개의 정원을 겹치도록 그리면서 눈의 형태를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래그 하실 때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엘립스 툴로요. 자,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합니다. 네. 서로 정렬이 필요한 경우는 선택해서 얼라인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의 형태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리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타원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타원을 그립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하단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아래로 이동해서 모양을 변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끝부분을 뾰족하게 하기 위해서 양옆 핸들을 없애는 앵커 포인트 툴,
펜툴을 지그시 누르면 앵커 포인트 툴이 나옵니다. 하단 고정점에 클릭하셔서 뾰족하게 패스를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제 봉이의 눈썹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끝이 가늘고 중간이 도톰하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펜툴로 그 형태를 그리는 방법도 있겠으나 우리는 자, 프로파일을 활용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을 선택하셔서요. 네. 자,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린 곡선 패스를 그려줍니다. 곡선에 열린 패스를 그려서 배치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스트로크 패널을 확장해서요. 하단 프로파일을 클릭합니다. 자, 첫 번째 웨이스트 프로파일 1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중간은 도톰하고 양끝이 날렵한 상태의 패스선이 나오겠죠. 자, 이때 두께는 5포인트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네. 길이감을 약간 더 조정을 하도록 할게요. 네. 자, 모양을 만들었으면은요.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좌우 대칭할 오브젝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래그해서 쉬프트 누르고 대칭하지 않을 오브젝트, 같이 선택된 오브젝트는 선택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컨트롤 T를 눌러서요. 이렇게 윤곽선 보기를 진행해 놓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 선택하고자 하는 오브젝트에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드래그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반사 대칭할 때는 리플렉트 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에 보리 형태 가운데 지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 줍니다. 버티컬 지정하신 후에 카피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좌우 대칭형으로 복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보리 형태가 중간에 배치가 됐다 그러면 Bring to Front를 활용해서 보리의 모양을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제 자, 여기 테두리의 윤곽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두리 윤곽 부분은요. 여러분이 일일이 따서 그리는 게 아니고요. 이 부엉이 형태의 윤곽 따라서 검정색 테두리가 주어지면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윤곽을 그려보도록 합니다. 자, 위치 조금 맞춰줄게요. 부엉이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고 컨트롤 F를 눌러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페이스 인 프론트입니다. 컨트롤 F는요. 네, 자 패턴 적용할 때 우리가 많이 써주는 단축키입니다. 자,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했고요. 자, 붙여넣은 오브젝트를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휠 칼라는 None으로 하시고요. 스트로크 칼라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칼라 K100을 설정하시고요. 네. 자, 휠 칼라 None 지정해서 스트로크 칼라 1포인트일 때 조정해 주시면 이렇게 형태가 완료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완성된 부엉이 오브젝트는요. 중앙에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제 위치 맞춰주시고요. 네. 자, 이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완료가 됐으면 전체적으로 여러분 화면 레이아웃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너무 위쪽에 가 있다. 그러면 전체 선택해서 아래로 배치를 해서 보기 좋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해 주시고요. 안내선 가리기 해줍니다.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툴 패널에 손툴, 핸드툴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윈도우를 클릭해서, 뷰를 클릭해서요. 여러분, 자, 이 아트보드에 가득 차게 예,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컨트롤 0을 누르거나 핸드툴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내선 가리기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있네요. 자, 저장을 최종적으로 해주시고요. 다 이때도요, 여러분 한번 확인을 위해서 파일에서 Save As를 해줍니다. 자, 이때 답안을 전송할 경로, 기본 경로는 자, 답안 전송 프로그램이 경로를 내 PC 문서 GTK 폴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 파일이 저장되어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장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덮어 씌우겠다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OK를 해서 자, 최종적으로 버전까지 확인하시면서 저장을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파일을 닫은 후에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당되는 답안 파일을 전송을 하고 다음 문제 열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